안티매직. 어, 안티매직 벌어주고. 지금 먹을 여기? 여기서? 풍의 분노 3킬로 대기방이 뭐예요? 3킬로? 에르이나가 좀 많이 맞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프레아 샤워로 양념을 한번 해줍시다. 매직 실드도 걸어줄게요. 죽여버려. 뭐야, 약한데? 이게 반인데도 약한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한 방에 반피가 달아. 일단 진티스는 잘 버티고 있고요. 조이로즈가 좀 많이 나요. 루바 이쪽으로 가서 이쯤에다 한방 날려주고요. 10사이즈 요검 써달라고요? 10사이즈 요검?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플러스 한번 써주고요. 이 친구도 레이스 좀 써주고. 멸사의 풍령검 받아라! 와, 질보소 엄청난데? 거미가 근데 좀 안습하긴 하네요. 데미지는 미쳤는데 범위가 좀 안습하긴 하네요. 자, 일단 이 쪽에 있는 이 친구들부터 준비해야겠죠? 네,
네, 슬라임. 역시 뭐야? 여기를 지날 거라고 생각했죠. 또? 이때까지 당신들 때문에 임무를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주죠. 각오하세요. 죽여주죠. 각오하래요? 아, 나 또 왔네. 로켓단 같은 녀석이네 저거. 맨날 와가지고 귀찮게 어? 약 빠졌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프레아 어 폭염지옥? 오 그러니까. 폭염지옥 받아라! 어 뭐야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일단 진키스가 앞으로 가가지고 열사의 폭력검으로 갔다가 어 뭐야 이거 못 때려? 열사의 폭력검 갔다가 얘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오, 아 이렇게 때릴 수 있구나. 오, 좋은데? 오 진키스 이제 레벨업 하기 쉽겠네. 근데 이거 MP 많이 든다. MP 엄청 많이 든다. 홀리라이트 써주고 뭐야! 뒤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레드슬라임 MP 200 저장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폭염지옥 한 방 더 날려. 나도 기술 생겼다고요? 얘는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얘가 기술이 없어. 이 친구가 기술이 있습니다. 평타질은 별로 안 쓰다. 못 얻으면은 1시간, 2시간 때려 해준다고? 딱 그러겠네. 이 암살자들 그냥 죽이긴 좀 아까운데? 얘들로 갔다가 좀 같이 잡아주고 싶거든. 빠져서 뼈아샤와 한번 날려줍시다. 입력하고
진행도는 몇 프로인가요? 지금 이제 거의 엔딩 직전이거든요. 네, 이제 스테이지 몇 개 남았냐? 지금 17번째 스테이지니까 18, 19, 23 스테이지. 이거 깨면은 이제 스테이지 3개 남았어요. 이거 깨면 스테이지 3개 남았어요. 여기로 가서 아이스 그라운드. 라이트닝 그라운드 써줄게요. 라이트닝 게임 스토리가 뭐냐 게임 그 뭐냐 두에 20개밖에 안 돼. 홀리라이트 가야 돼. 세기도 잡아주고요. 스테이지 20개가 끝입니다. 이거 하루만에 엔딩 볼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만에 엔딩 보는 거는 네, 그건 에바 참치고 하루만에 엔딩 볼 게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틀은 오로랏! 안오네. 보이질 않네요. 조금 혼내줘야 되는데. 일단 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죠? 풀포션 먹여줘. 피가 몇 단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폭염지옥 한방 날려주고요. 아니지? 됐어. 방장님은 3킬로 안 하시나요? 3킬로 안 해요. 3킬로가 그거예요. FPS 게임이요. 아니 무슨 다미스 또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또 열받게 하네요. 자 홀리라이트 써주고 아이스 플러스로 이 친구 얼었으면 좋겠네.
올렸으면 좋겠는데. 레깁스에도 걸어주고요. 이거 그냥 한 방에 여기 딱 때려가지고 다 죽이고 넘어갈까? 뭐야, 왜 또 이렇게 들어가? 딜이? 뭐지? 이거 뭔가 되게 이상한데? 때리는 게? 힐링 플러스 써주고요. 아우, 고전 게임을 끝까지 하는 편인데 신 게임을 거의 다 하는 중간에 6석까지 고전으로 가득 찬 사람. 그건 아니에요. 네. 게임이 재밌으면은 끝까지 합니다. 게임이 재밌으면은 웬만하면 끝까지 해요. 게임 재밌으면 끝까지 합니다. 네, 시청자가 안 나오면 반스러는. 최신 게임이어서 빤스런하고 이런 거. 오케이, 애들 레벨업 잘 되고 있어. 야, 이거 딜이 너무 안 박히는 거 아니니? 턴 종료. 자, 에르이나 죽을 것 같죠? 프리라이트 맞으시고요. 레드리, 네,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할 만한 그게 안 돼. 레드리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레드리가 방송용 게임을 좀 부적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스러나. 또 안 맞는다. 거의 다 잡은 거 같죠? 안 맞냐?
방송용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한 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네. 제 방에서 레드데드 리뎀션 하시면 볼 거예요? 보면은 제가 하고요. 네. 이거 내려가야 되는 건가? 아, 저기 한 마리 남아있네. 저기 한 마리 남아있네요. 이제 잡아줘야겠다. 오케이, 클리어. 이거 마지막 전판에 마지막 판 들어가기 전에 상점 한번 나오나요? 거기서 다 써야 되나?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 공격을 하였을 텐데 무대 뒤로 남은 몬스터들의 수가 많아. 아무리 작전 중에 어둠의 늪까지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있다고는 해도. 징키스, 카리나라는 여자예요. 더 이상 가지 카리나 또 나와? 나의 수족들이여, 저들을 모두 죽여라. 카리나가 여기 있다니 불길한 느낌이 더 커진. 아무래도 부대의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적들을 강행 돌파해 부대가 있는 곳까지 간다. 가자. 플러스 더 엔딩 볼 거냐고요? 플러스요? 플러스 엔딩. 자, 여기 마법 쓴 친구들이 있나 봅시다. 플러스 생각 좀 해보고요. 와, 뭐야, 드레이크. 얘네들 물에 뭐냐 이거? 피가 물음표 물음표야? 이거 정레벨이 제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레벨보다 한 2, 3 정도 높여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목대 잡으면서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존버 작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꽃진주 먹었죠? 무슨쯤에 엔딩 보겠다고요? 아, 그래요? 족별 많은 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적들이 오는 거 최대한 기다렸다가 싸워줄게요.
연꽃의 씨앗 흑룡비늘 이건 뭐지? 뭐야 얘 마법사? 마법사는 저기 있긴 있네요. 뭐야 얘들 MP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있는 친구들 이거 조심해야겠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죽여버려. 일단 얘부터 죽일게요. 일단 이렇게 죽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직실에서 턴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검 사기다. 난이도가 이렇게 개판 이유가 있었네. 저는 사기 검을 들려주려고 난이도 이렇게 개판을. 이제 그냥 마지막까지 달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화염 지역이고 이런 화염 지역 같은 거 그냥 계속 써주면서 그때 다 잡아줄게요. 저 이 자식들아! 푸샥! 힐링 써주고 매직까지 자, 이 친구 위험하죠? 저기 마법 쓰는 친구 잡아줄게요. 마법 쓰는 친구 이 친구도 마법 쓰는 친구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한다. 여기다 이렇게 날리면 되나? 그래야 되나? 뭔가 되게 이상한데 이거 범위가? 되게 이상해요. 아 그래요? 아 3킬로 꼈어요? 정점에서 범위가 십자라고요? 아니 아까 아니던데? 그니까 좀 다르던데요? 그니까 한 칸 앞에서 때리면은 요렇게 맞는데 두 칸 있는 데서 때리면은
여기 터지고 요렇게 뭐 여기가 터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이 친구를 잡아줄까요? 좀 이따 다시 실험해봐야겠다. 근데 마지막 보스가 그러면 드래곤인가? 드래곤이 마지막 보스인가 보다. 드래곤이 막 보스. 쓰레기캐가 쉬워. 그냥 세지니까 좀 쉬워지네. 이제야 좀 할만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저장하고 써볼게요. 여기다가 쓰면은 아니, 여기다가 지정했으면 이렇게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터지지? 되게 희한하네 이거. 아니겠지? 주인공 피 안 보고 그냥 막. 뭐야, 피어 500이나 봐라. 아, 얘 피 맞네? 폭염 지역도 써주고요. 가지고 홀리라이트 썼습니다. 홀리라이트는 상태 이상을 회복. 아, 저 못 거는 거 좀 귀찮은데. 이 게임 그리고 특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상태 이상 회복을 갖다가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상태 이상 회복이 안 돼요. 뭐냐 상태 이상을 갖다가 면역 시켜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클리너 통과 때려서 잡아주고 이거 폭염 지역도 계속 쓰니까 마나가 부족하려고.
면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면역이 아예 없습니다. 게임은 그냥 패. 힐링노트 자기 자신한테 보내주고요. 네 맞아요. 아수라 파트는 비싸게 범위가 좀 구려서 그렇지 딜은 진짜 오지네. 얘는 그냥 턴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날려주고 이 슬라임 죽일 수 있지 않나? 와 이걸 못 때린다고? 스트라이킹 적들 밑에 또 안 왔나? 안 온 애들 없죠? 얘들만 죽이면 다 죽이는 거네요? 비싸게 날려주고. 뭐야 이거 왜 피가 이렇게 안 달아 이 친구. 이 레드 슬라임 생각보다 강력하네. 빠져서 라이트닝 레이 한번 쏘주고요. 이거 한 마리 정도. 와 이거 되게 세다. 걱정한다. 이제 레벨업 신경 안 쓰고 막 잡으니까 금방 보겠네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 내용은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일단 스토리의 비중을 두긴 뒀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붕뜬 느낌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 나름 더빙도 넣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막 창세기전 같은 거 보면은 스토리는 진짜 몰입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어둠의 늪. 걱정한 대로 벌써 일부의 부대가 데스크라샤의 레오로 향했다니 서둘러야겠습니다. 늦었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만 통과하면 데스크라샤의 레언이 서두르면 될 거야. 그리고 모두 여기까지 잘 와줬어. 다음번이 가장 힘든 전투가 될 테니 모두 부탁한다. 가자. 뭐야 다음번이 마지막 판이에요? 이거 다음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아 그래요? 뭐야 지금 몇 번째 스테이지인데? 아 그러네. 이거 다음이 마지막 스테이지구나.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전멸시키는 게 목표네요. 맵 근데 너무 재탕하는 거 아니니? 맵 재탕이 너무 심한디? 저기요? 일단 이 친구 마법 쓰는 친구
들 움직이는 거 확인해 주고. 이거 물약 다 샀어야 되나? 물약을 안 사가지고. 그래도 버그는 창세기 전보다 낫다. 버그는 없네요, 버그는. 흑무그. 오, 화염지옥 다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화염지옥 한 번. 그러니까 국산 게임 중에 생각보다 버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일단 이 친구 저격해줘야 돼가지고. 법사 저격해야 돼요, 이 법사. 뭐야, 얘 스턴 걸렸어? 자, 스턴 걸린 거 뭘로 풀어야 되냐? 도구 정보. 실버벨. 실버벨이네, 실버벨. 실버벨 써주고요. 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려나? 은색의 용병이요? 은색의 용병도 가볍게 즐길만한 게임은 많은데, 완전 초명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것도 버그 좀 많은 게임. 니가 안 닿냐? 망했는데? 단단해요. 안 닿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얘는 사줍시다. 사거리가 안 닿네. 위치를 잘 잡네, 이 친구.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포가튼사가 다크사이드 스토리. 네, 다 옛날에 했었죠. 다크사이드 스토리는 최근에도 한번 했었고.
2차 3년. 3년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PD 와무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제발 혼란만 걸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걸리네. 가라 나의 수족들이여. 야 잠깐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당신들을 없애겠어요. 각오하세요. 또 오네. 아 진짜 거지같은 자식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이구만. 여기 마지막 전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좀 거세게 압박을 해오는데? 자, 리마인드를 갖다 써주고요. 하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티매직 써주고 화염지옥 써줍시다. 화염지옥 구박마저도 안 죽겠네. 적들 양념할 겸 해가지고 진키스로 마무리. 친구 저 법사들만 죽이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법사만, 이 법사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할만할 것 같아요. 와! 야, 네가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야, 미치겠구만. 얘가 가가지고 그냥 깨워야겠다. 홀리라이트를 이렇게 싸워주면 돼. 여기서 저장. 그냥 평사로 때려서 죽는구나. 두 마리 더 있네.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안 닿네요. 여기 리베너한테 안 닿네요.
뭐야? 크리스탈 아이템. 어차피 살려보내냐고요? 누구를 살려보내요? 자, 화염지옥 한 번 더. 미친 듯이 화염지옥을 계속. 엠피가 생각보다 부족한데? 그래야 돼. 화염지옥 여기다 일단 써줘. 실경 날려. 조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에르위나가 생각보다 할게 없네. 오늘 엔딩입니다. 이거 다음 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지금 저하고 지금 거의 총력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이거 다음 판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 온다.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니?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포지션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거의 다 왔어. 이게 안 닿네.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테스톤 하나 먹어주자. 제발! 와! 혼란이 왜 걸리는데 도대체! 아, 나 진짜 열받네. 저 혼란 거는 놈 때문에 진짜 열받네.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적은 아직 한 턴 더 뭐냐 올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 걸리니까 빠져서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빠르게 죽여야겠어요. 지금 1시 맞아요. 지금 이제 1시에요. 1시밖에 안 됐어. 아,
라이트닝 레이. 일단 대기합시다. 얘는 뭐 할 거. 네 맞아요. 주인공 피살기 덕분에 좀 시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지옥을 맛보여 줍시다. 다만 맞았는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야? 적들 피가 상당히 많은가 본데요? 상당히 많다.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잡아줍시다. 얘 일단 잡아주고요. 때리면 한 방이죠. 거의 다 왔다. 어떻게? 거의 다 왔어요. 적들 거의 다 왔어. 어떻게?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아직. 일단은 얘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멸살 이름이 멸살 풍년검 갔다가 잡아줄게요. 일단 보스부터 빨리. 친구는 진짜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돼. 뭐야 한 방에 안 죽어? 야 이 자식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한 방에 안 죽는데? 죽어! 오케이 오 성 걸렸다. 피 세게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 그렇게 세? 이 친구 짝이 창무 알려주고요. 체력이 안되시고 안죽.. 어 얘도 안죽네 한방에? 이거 아이언고렘한테 맞으면은 루바 죽을거 같으니까 크리스티나가 앞에서 막아줘야겠죠? 크리스티나가 앞에서 막아줘야 될 것 같고. 이번엔 잡을 것 같은. 이번엔 잡았죠? 나 지금 여기서 쓸 필요 없나? 지금 여기서 쓸 필요 없어. 쟤 잡는 거는 지금 낭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스턴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파멜라 잡자.